지난주 금요일 성탄절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이 휴장을 하거나 조기 폐장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거래대금 자체가 좀 한산했는데요. 이제 2021년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2021년에 각 기업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2022년 어떤 기업들의 주목을 하고 있는지 오늘 네 가지 기사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 시가총액 20개의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기업이 엔비디아였습니다. 2021년 엔비디아의 주가는 무려 129%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 US 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 시가총액 규모는 7,236억 달러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키워드는 메타버스였습니다. AI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는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필수품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UBS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2022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무려 60%가 넘게 올랐고요. 지난 목요일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29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런스에서 내놓은 기사였는데요. 2021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2022년 각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떨까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의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20% 넘게 상승할 때 겨우 5%의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컴퓨터 그리고 물류, 광고 비즈니스 쪽에서 모두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난다면 아마존이 결국에는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 가장 과소평가된 대기업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가입자인데 가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가입자는 크게 늘어나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억 2천만 명 이상이 됐고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번 해 18%의 다소 제한적인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614달러 선에서 지난 목요일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베런스는 2022년 결국에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업종은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5G, 자동차, 클라우드, 그리고 AI, 암호화폐, 메타버스의 필수품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2022년 반도체의 성장 속도는 그 무엇보다도 빠를 것이고 수요도 폭발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런스의 기사인데요. 지금 당신이 마스터카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일단 국경 간의 수익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고 7월 경제가 재개되면서 여행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2월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2019년 휴가철 대비해서 소비가 약 85%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여기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BNPL의 기업 인수도 결국에는 마스터카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가 흐름 크게 좋진 않았습니다. 4%의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 측에서 2022년의 토픽 종목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다섯 가지 종목을 공개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데이브 앤 버스터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레스토랑 체인점입니다. 최근 CEO가 교체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경영진 교체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 것이 아주 큰 이점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데이브 앤 버스터 측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도이체방크는 자사주 매입은 결국에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투자 신호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해 데이브 앤 버스터는 주가가 36% 넘게 상승하면서 지난 목요일장에서는 3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지난주에 금요일은 성탄절 연휴로 일단 휴무였고, 그 다음에 S&P500이 특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 전체 지수들은 모두 다 윗꼬리를 주고서 상당히 변곡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마지막 장을 마지막 주의 장을 앞두고서는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키워드 4개는 일단 첫째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다음 트리플 V 법안, 그 다음 마지막으로 S&P 지수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4가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현재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트리플 V 법안, 즉 Build Better Back 법안에 대해서 통과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현재 이번 주 내에 시장을 좀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미 중국발 원자재 쇼크와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시한 봉쇄 그리고 신장 위구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관련된 주들의 움직임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그다음에 그 2차전지 같은 이런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JP모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트리플 B 법안을 내년 초 정도에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2019년부터 2031년까지의 그동안 연방정부 예산안 추이를 보았을 때에는 이 바이백 이 트리플 B 법안이 앞으로 여기 이 전체적인 그 연방정부의 그 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은 주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는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소한의 그 스티뮬러스 자극을 통해 가지고 미국 경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트리플 B 법안에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그다음 풍력, 그다음 건설기기 같은 이런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이를 중에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NFT의 새로운 등장, 이 새로운 주제죠. 그다음에 이게 또 웹 3.0이라는 이런 새로운 주제로 인해 가지고서 밈코인의 등장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즉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대는 어느 정도 한물 간 유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NFT 관련주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웹 3.0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메타버스는 여전히 크게 그 우리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마지막 주를 앞두고서 상대적으로 지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 리밸런싱과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가운데서 조용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연말을 앞두고서 순환매 장세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박스권 조정을 두는 가운데 리밸런싱과 그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이 지속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